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홍대에 있는 IMO 버거입니다. 사람이 되게 많을 때는 커플들이 줄을 서서 앉아있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메뉴판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표 메뉴가 IMO 버거인데 이 IMO 버거도 가격이 9,300원이고 9,300원이면은 수제 버거에 콜라에 프렌치프라이까지 합치면은 9,300원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쁩니다. 가격은 사실 왜냐면은 콜라랑 프렌치프라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입니다. 버거 하나랑 콜라 11,800원에 내 돈 내고 먹었고요. 그런 시골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당입니다. 위생이 잘 안 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수저랑 젓가락에 김치가루가 묻어 있다거나 비위생적인 곳들이 꽤 있어요. 공중보건의사 시골에서 근무한 뒤로 오픈 키친을 확실히 많이 선호하게 됩니다.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즐겨 먹는 햄버거는 사실은 맥도날드의 빅맥이고 그 다음 즐겨 먹는 버거는 저는 맘스터치입니다. 저는 사실 햄버거를 중독자 수준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나 햄버거를 좋아하냐면 이제 의대생들은 학교 실습 학습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B형 간염이 있는지 C형 간염이 있는지 A형 간염이 있는지 없으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려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제가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중성지방이 너무 올랐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너는 뭘 먹냐? 그래서 제가 아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와 이거 햄버거 먹으면 중성지방 오른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네? 이러시더라고요. 되게 창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햄버거 먹으면 중성지방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럼 오메가3 먹어야 돼요. 오메가3 아래 링크에 걸어놓겠습니다. 정말 햄버거다운 햄버거를 먹어보고 싶다 할 때는 이 홍대에 있는 IMO 버거 그리고 성신여대 쪽에 있는 버거파크를 꼭 갑니다. 수제 버거라 그런지 맥도날드 빅맥에 비해서 확실히 비주얼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손 잘 깨끗이 씻고 콜라 따고 뭔가 미국식으로 된 철제 저는 텀블러에다가 콜라를 담고 햄버거를 수제 햄버거를 시키면은 꼭 저렇게 이쑤시개 같은 거에다가 햄버거를 쳐 박아놓고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시켜놓고 나이프로 이제 잘라서 먹는데 저는 그런 고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손도 씻은 겸 들고 먹습니다.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게 제가 뭘 좀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좀 할까 먹방이죠? 할까 하는데 사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한테 진짜 더럽게 먹는다 식욕 떨어지게 먹는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고 안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 질질 흘려가면서 햄버거 잘 먹었고요. 이거 꼴에 먹방 한번 한다고 절반 정도 이렇게 또 보여주는 이런 면모를 보입니다. 어우 IMO 버거에서 돈 한 푼도 안 주게 생겼죠? 저렇게 더럽게 먹는데 누가 광고하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시고요. 그리고 IMO 버거 잘 먹었습니다.